야구장이죠. 난 이상하게 유망 걸리네. 타이드. Tidy up. 그래서 업이 붙으면 완전히 란 뜻입니다. 완전히 정리하다. 난 Do. due 예정된 기된 due tomorrow 하면 내일까지 in 이런 뜻입니다. due tomorrow. wonder Wonder. 읽고 뜻 말해주세요. 피리어드. 피리어드 뭐예요? 교실이다. 교시다. 어떤 기간을 얘기하죠. Period. 피리어드. 1피리어드. 뭐 스포츠 같은 거할때 1피리어드, 2피리어드. 전반전, 후반전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Period. 다음. bookshelf. 여기 있네요. Bookshelf. 그럼 mad Mad. 화난. 그럼 Come across. 그럼 Return. 반납하다, 되돌아가다. Article. 기사. End up with doing. 뭐하게 되다? End up with 뭐 end up with failing 결국 실패하게 되다. Messy. Turn off. Put away. Take out. 꺼내다 가져가다. Catch up. Hang out with. 뭐라고? 뭐뭐가 어울려 놀다. Activity. Get a haircut. 이발하다. Decide. Focus on. 같은 말은 pay attention to. Turn on. Comment. 논평하다, 언급하다. Read through. Read through. 꼼꼼히 읽다. Lost and found. Make friends. 뭐라고? 친구를 뭐지? 읽어보고 상호 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hake hands 이런 표현. 악수하다, 복수형 명사를 써야 하는 수거. make a friend, shake hands, exchange presents. make friends. 오케이. 예? 네. 일관하는 좀 살펴보았고요. 일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문인데요. 오케이. 오늘 이걸 끝까지 다 해야죠. 끝까지? 끝까지가 니들은 기타 지문까지. 오케이. 그래서 본문의 제목은 뭐예요? 보라의 일요일에 대한 얘기. 일요일이니까 뭐 학교 가지 않고 뭔가 여가 활동을 한다든가, 뭐또뭐 시험 기간이면 뭐 시험 준비하러 학원에 간다든가 뭐 할 수도 있겠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문장, 문장 일단 어디까지 갈 거냐면 뭐 subject까지, favorite subject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한번 시작하세요. 다할 거야? 계속해서 그 다음 사람.
이건 문장이 안 끝났잖아. 그래서 That is due tomorrow. 됐습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That is due tomorrow. 계속해서 Okay, the size to do the science homework first because science is her favorite subject. Okay, 그래서 그것도 잘 보고 homework by Monday. English는 find the meanings of the new words in Unit 1. Math homework는 solve the problems on page 30. Science는 write a report about bacteria. 됐습니까? 그러면 보라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제일 먼저 하기로 한 게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문법적인 것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라 is it에 대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t has been a busy week for her. it에 대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as been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she has tried to catch up, has tried 와 그 다음에 to catch up에 대한 얘기. 왜 하필이면 catching up이 아니고 왜 to catch up이냐. But she could not finish all of her homework. all of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could의 형태에 대한 얘기도 해주세요. could not finish all of her homework. She takes out her notebook and looks. 왜 looks냐? look이 아니고 at the list of the list of 뭐 이건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 그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that is due tomorrow. 자, 이 표현은 좀 새롭죠. 잘 익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Bora decides to do science homework first because science is her favorite subject. to do에 대한 얘기 형태 왜 doing이 아니고 to do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homework by Monday, by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by하고 until하고 비교해서 전에 설명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는 수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English, find the meanings of the new words in unit 1. 명령문이네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 find 해라, solve 해라, write 해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on, 전치사 on, 이런 것들. about, 이런 것들. 이런 얘기. 자, 그럼 먼저 들어가서, it에 대한 얘기. 뭔 얘기 하겠어요? 그렇죠. 비인칭 주어다. 비인칭 주어 어떤 경우에 쓴다? 그렇죠. 뭐, 무슨 요, 며칠이다. 라고 하든지, 무슨 요일이다. 라고 하든지, 몇 시다. 뭐, 날씨가 어떻다. 밝다. 어둡다. 이런 뜻 쓰고. 이거와 대비되는 it을 보고는 뭐랍니까? 얘 말고 그렇죠. 인칭 대명사 it도 있는데 인칭 대명사 it의 특징은 그것이라고 뭐한다?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it은 뭐 대신 온 it이라 이겁니다. 뭐 인칭 대명사라고 쓰고 아 뭐 대신 앞에 온 그러니까 이 it이 만약에 인칭 대명사라면 뭐 대신 왔니라고 물으려고 하면 앞에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시작인데 앞에 아무것도 없죠. 뭐 대신 올 수 있는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고 이런 걸 보고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 뭐 it is Sunday morning 일요일 아침입니다 라는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at에 대한 얘기 요렇게 한꺼번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려고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싶어서 사용한 뭐다? 전치사다란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책상은 her desk지만 그녀의 책상에 하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at her desk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it has been a busy week for her. 썬데이 모닝 has been a busy week for her. 오케이. 계속해서 비인칭 주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대신 온 게 아니고 해석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it has been a busy week for her. 자, 그 다음에 has been에 대한 얘기.
일단 시제가 뭐고, 현재 완료 시제고,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쭉 계속 뭐였다? 바쁜 한 주였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바쁜 한 주였다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뜻을 보고 뭐라고 한다? 비인칭 주어라고 이 이타고 어떻다? 갔다. 그렇습니까? It has been a busy week for her. 그녀에게 바쁜 하루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습니까? 오케이. 왜 바쁜 하루였는지, 아, 바쁜, 미안, 하루란다. 왜 바쁜 한 주였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왜 바쁜 한 주였죠? 왜 바쁜 한 주였는지 쭉 밑에 우리가 대충, 뭐, 읽어봤으니까 대충. 그렇죠. 숙제가 많았죠. 숙제가 많아서 바쁜 한 주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죠. 한숨 막 쉽니다. 아주 숙제 안한 것도 생각하면서. 민규, 공부했어? 유튜브로? 와, 왜안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has tried에 대한 얘기. 현재 완료 시제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 강합니까? 계속적이죠. 계속 노력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바쁜 하루였고, 계속 노력을 해왔단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catch up에 대한 얘기. 일단 catch up, 뭐 하다? 따라잡다. 그러니까 학교 진도, 숙제, 뭐 이런 걸 따라잡다라는 얘기겠죠. 여기엔 생략된 말은 school work라고 볼수 있겠죠. She has tried to catch up her school work. 이런 말 생략되겠죠.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왜 하필 캐칭 업이 아니고 투 캐치 업이다. 그렇죠. 트라이의 뜻을 무슨 뜻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트라이의 뜻이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녀가 따라잡으려고 시험삼아 잡아보았다가 아니고요. 따라잡는 것을 뭐 했다? 노력했다.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트라이의 목적어니까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What has she tried? 라고 물었겠죠. What has she tried to catch up 하는 것을. 마치 해석은 어떻게 되냐. 그녀가 뭐하기 위하여, 따라잡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습니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착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부사적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니라고요. Try의 목적어입니다. 타동사인 try의 목적어. What has she tried에 대한 대답입니다. Why has she tried가 아니죠. 명사적 문법이라고 꼭 알아두세요. 근데 니네 학교 옛날 선생님들 중에서 뭐 지금 선생님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이걸 부사적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던데 아닙니다. 이거 명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What has she tried? 무엇을 애써 왔습니까? To catch up 하는 것을 그러니까 따라잡는 것을 뭐 해석은 따라잡기 위하여 애를 써왔다처럼 보이지만 따라잡는 것을 애써 왔다고요? 오케이. 근데 but이 붙었습니다. but이 붙는 순간 catch up 했다 못했다? 그렇죠.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냐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She could not finish. 그렇습니까? 자, could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시제의 일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현재 완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점은 어디예요? 아니죠. 우리 현재 완료를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여기에 있죠. 여기가 현재니까 여기는 당연히 여기다. 아우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언제 끝마칠 수가 없었냐면 과거에 끝마칠 수가 없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녀의 모든 숙제를.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하겠죠. 이제 all of는 문법적으로 우리가 보면 all of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근데 그러면 all of 뒤에는 몇 가지 형태가 올수 있다? 그렇죠. 셀수 있으면 복수형, 셀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all of my books도 되고 all of my homework도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all of my money 이런 표현 가능하죠. 나의 모든 돈 하고 싶을 땐 all of my money. all of 뒤에, 그러니까 마치 all of는 뭐하고 비슷한 문법을 공유합니까? some과 같은 문법이죠. some 뒤에도 셀수 있으면 복수형, 셀수 없는 것도 올수 있죠. some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아, 그 자리가 평상시에 탐이 났었나봐요.
자, 썸과 어로브가 똑같이 셀수 있으면 복수형, 셀수 없는 명사 모두 올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거 하나 보이죠? Take out. Take out. 뭐 하다? 꺼내다. 그러면 her notebook. her notebook의 위치는 여기도 되지만, 여기도 된다는 거 아시죠? She takes her notebook out. 그 말은 take out이 수건데 무슨 동사다? 이어 동사고 her notebook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꿨을 때는 반드시 takes it out. 잘 알고 계시죠? She takes it out. 그 다음에 여기에 look이 아니고 looks인 이유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앞에 뭐가 생략됐고 시가 생략됐고 동시에 같은 시제에 일어난 동작이니까 얘가 현재라면 얘도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룩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치사하게 S 빼놓고 맞냐 틀렸냐 이딴 거 물어보면 아 진짜 치사한 문제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he가 takes out 하니까 마찬가지 She가 looks at 해야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 list of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의 그렇죠. 목록이란 뜻이겠죠. The list of 어떤 것 하면 무엇의 목록. 그러니까 공책에다가 이제 이게 뭐 우리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썼던 이런 걸 보고 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썼다가 요즘 안 쓰지만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마치 옛날 추억을 되살펴보면 학교 마칠 때 선생님이 그렇죠. 알림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공책을 꺼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옛날 생각나시나 봐요. She takes our notebook and looks at the list of homework. 자, 그다음 that에 대한 얘기. 역할에 대한 얘기 먼저 하겠죠. 제일 먼저 배운 거냐, 두 번째 배운 거냐, 세 번째 배운 거냐, 네 번째 배운 거냐, 다섯 번째 배운 거냐, 여섯 번째 배운 거냐, 이런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 녀석은 뭐한 대십니까? 그렇죠. 관계 대명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숙제는 숙제인데 어떤 숙제? 그렇죠. 내일까지 내야 하는 이 뜻이죠. 기한이 내일까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특징은 생략할 수 없죠. 왜? 주격이니까. 그러니까 더 홈워크가 다시 들어가죠. 그렇죠.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She looks at the list of homework and the homework is due tomorrow. 더 홈워크가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가 뒷문장 속으로 분리해서 끌려 들어갈 때 무슨 어 자리에 들어간다?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그렇다면 생략할 수 없죠. 생략할 수 없고 바꿔 쓸수 있는 건 잠깐만 그렇죠. 위치로 바꿔 쓸수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근데 하나 더 that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좀 that에 대해서 잠깐 우리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면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하고 that을 쓰는 걸 좋아하는 경우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는 뭐였더라? 그렇죠. 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the dog and the boy that are running in the park 이런 식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뭐 공원에서 뛰고 있는 boy와 dog을 보아라 이런 얘기할 때 뛰고 있는 게 dog만 뛰는 것도 아니고 boy만 뛰는 것도 아니고 뭐 dog을 봤을 때는 which를 써야 될것 같고 boy를 봤을 때 who를 써야 될것 같은데 둘다 같이 뛰고 있으니까 that 써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that만 좋아하는 경우였죠. 아니, 참 that만 좋아하는 게 that만 써야 하는 경우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관계사절에 구애받을 때, 그 다음에 that을 좋아하는 경우는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The first, the best, the only, the very, the same. 그 다음에 선행사가 뭐일 때,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 무슨 무슨 thing일 때,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that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많이 내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는데, 꼭 비동사만 됩니까? 동사가 나오는데, 그 녀석에 뭐를 주의해라? 그렇죠. 형태를 주의해야 되겠죠. 형태. 그러면 is가 온 이유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렇죠. 선행사가 단수죠. 호모크. 그러니까 숙제는 숙제인데 어떤 숙제냐면 내일까지 해야 할 숙제. 그러니까 숙제가 구애를 받고 있고 숙제가 끌려 들어가면 it이니까 it are일 리는 없죠. it is죠. 그러면 두 번째. 그렇죠. 시제가
현재 시제 takes, look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두 가지 눈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재영이 얘기했던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생략할 수 없지만 that is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due tomorrow의 뜻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까지 내야 할 기한이 내일까지 in이라는 무슨 시니까 그렇죠. 어떤 시니까 됐습니까? 내일까지 내야 할 이런 어떤 시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 때문에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내일까지 내야 할 숙제의 목록을 들여다본다. 이 문제. She takes out. 자, 이 문장이 좀 중요하겠죠? 됐습니까? She takes out. 뭐 이어 동사도 보이고, 그 다음에 looks 해야 될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that is due tomorrow. homework는 homework인데 어떤 homework? that is due tomorrow. 관계사절 보이고, 주격인데. 뭐 that 또는 which 쓸 수 있겠네. 왜냐하면 homework가 뭐 the best, the very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맞습니까? something, nothing, anything 아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인 내일까지 해야 할 due tomorrow.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due 대신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du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by. by도 가능하겠죠. by tomorrow. 내일까지 해야 할. 오케이. 그 다음에 to do the science homework 에서 보라 decides to do the science homework first because science is her favorite subject 인데 to do 에 대한 얘기 일단 to 부정사의 명 뭐 네 가지 중에서 to do 니까 네 가지 뜻 중에서 뭐 명 네 가지 뜻 중에 to do 니까 뜻이 네 가지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그 중에 지금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인지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용법? 명사 용법이죠. 그냥 보라가 뭐 한다? 결정한다. 과학 숙제 먼저 하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면 doing의 형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do만을 목적으로 취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과학숙제를 먼저 하기로 한 이유가 나오네요. 과학숙제를 가장 먼저 하기로 한 이유는 because science is 보라's favorite subject.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나올 수 있겠죠. Why does 소라 decide to do the science homework first? 그렇죠. 그러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예를 보고 무슨 절이라고 한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중에서 그래서 부사절을 가지고 이후에 부사절이죠. 그럼 because 대신 바꿔쓸 수 있는 거 as나 또는 since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되겠습니다. homework by Monday. 그래서 by 대신 쓸 수 있는 거 homework due Monday. by나 due를 사용해서 뭐를 표현할 수 있다? 어떤 일을 끝내야 할 그렇죠. 기한이라 그러죠. 기한을 표현할 수 있다. homework due Monday. Homework by Monday. 됐습니까? 자, 근데 해석은 by Monday도 월요일까지고 until Monday도 월요일까지지만 여기 until을 쓸 수가 없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죠? 맞습니까? 왜 그렇죠? by는 그 기한까지 어떤 일을 뭐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 일을 뭐 해야 한다는 얘기고 얘는 그렇죠 끝내야 한다는 얘기고 until은 그때까지 어떤 행동을 계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뭐 I watched TV by 9 o'clock 이랬다. 그럼 9시에는 9시까지 TV를 봤다 이런 얘기죠. 일단 I watched TV by 9 o'clock 그러면 9시에는 TV를 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I watched TV until 9 o'clock 하면 9시까지도 TV를 봤고 그 이후에도 계속 봤다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by는 그 기간까지 만료된 걸 얘기하고 until은 그 기간까지 계속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그러니까 뭐 해야 할 일에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는가 이런 걸 보고 무슨 리스트라 그래요 이런 걸 보고 그렇죠. 이런 걸 뭐, to do list라 하죠. 그렇죠. 이런 걸 뭐라 한다? to do list. 해야 할 일 목록이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해야 할 일이니까 무슨 문으로 쭉돼 있냐면 그렇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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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라, 풀어라, 써라 이러고 있죠. Find the meaning of the new words. 그래서 영어 속재는 뭐? 그렇죠. 일과에 있는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사전을 검색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참고로 사전을 찾다. 단어의 의미를 사전을 찾다라는 수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lookup입니다. lookup. lookup 뭐 하다? 사전 찾아보다는 look up the meaning of the new words in unit 1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라든지 학교에서 또 주신 자료들 가지고 오세요. 영어 수업 시간에. 사물함에 처박아 놓지 마시고요. 예,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필기하시고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는지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민규, 알겠습니까? 못 들은 척 하고 있군요, 뭐. 나안할 건데, 나안할 건데, 제 얘기 할 건데, 왜 이러고 있지, 둘다 들고 와. 알겠습니까? 지금, 어디 하고 있나요, 이거? 어? 끝났어? 끝났어? 네. 이거 다 끝나가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파트에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신 건 뭐가 기억에 남나요? 와. 학교 선생님이 여기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부분에서 뭐 어떤 거를 주의해서 설명하시던가요? 그냥 무슨 책에 있는 걸다 일단 주의해야 한다고. 그게 뭔데? 그런 걸 들고 와야 되겠죠. 수업을 좀잘좀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아, 예. 여기 한번 그래도 떠들어 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가겠습니다. 누구의 일이다? 보라의 일이죠. 때는 언제고? 일요일 아침이죠. 그렇죠. 일요일 아침에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에 왜 앉아 있죠? 그렇죠. 바빴지만 숙제를 못 끝냈죠. 그러니까 바쁘게 열심히 했습니다. 한주 동안. 하지만 숙제의 양이 많아서 다 못했으니까 일요일 날도 숙제를 해야 하는 못 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책에 지금 몇 가지 못한 숙제가 있다? 세 가지 못한 숙제가 있죠. 다섯 가지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세 가지 못한 숙제가 있고, 영어, 수학, 과학. 중요 과목들이네요. 그렇습니까? 있고. 영어 숙제는 뭐고, 수학 숙제는 뭐고, 과학 숙제는 뭔데, 어떤 숙제부터 하려고 한다? 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니까. 그럼 과학 숙제 하려면 과학 숙제는 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에 대한, 그렇죠. 박테리아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보통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뭐 합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숙제는 언제까지 내야 된다? 내일까지. 맞습니까?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내일은 무슨 요일? 월요일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다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런 경험 다 해봤죠? 비슷한 경험.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Looks around입니다. Looks around her desk.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백이요. 지금 부츠 or the books. Back onto the bookshelf. 여기서 pencils and paper. 여기서 그리고 pencils 뭐? These are the tools.
오케이.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 일단 보라 looks around her desk에서는 외워야 할 수어가 하나 보이죠? 그쵸? look around. look at, look around, look up. look up이 뭐였더라? 그쵸, 사전 찾다라는 뜻이었죠. look for는. look for는. 찾다. 그니까, find는, 아하가 find라 했고, look for는 이게 look for라 했어. 둘이 같다 생각하면 안 돼. 그니까, look for는 이렇게 하는 게 look for고, find는, 아, 여기 있네 하는 게 find야. 그니까, 그 다음에 look after는 돌보다. 그니까, look around, look up, look at, look for, look after. 이런 것도. look이 들어간 수거 중에 look around는, look around의 뜻은 둘러본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문장 The desk is so messy that she decided to tidy it up first 에서는 형광펜을 당연히 얘랑 이렇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 해주시고요. She puts all the books back onto the put back 한 뭐예요? put back 제자리로 되돌려 놓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백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백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는 것도. 그렇습니까? onto the bookshelf. bookshelf 나왔죠? she put away her pencils and paper. put away. 얘기하겠죠? now the desk is tidy. 여기 tidy. 이 tidy하고 이 tidy를 비교해달라고 하겠죠? 이 tidy하고 tidy 똑같이 생겼는데, 과연 똑같은가? 그렇습니까? and she feels ready to work. 그니까, 얘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니까, 자, look around을 아까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the desk is so messy that she decided to tidy it up first. 일단, 우리 it부터 먼저 가볼까요? it은 뭐? 저, the, her desk, the desk 대신 왔죠. 그니까,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뭐다? 인칭 대명사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여기서 앞에 이 인칭 대명사일 땐 얘가 누구 대신 왔는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앞쪽을 it 앞쪽을 봐야 되겠죠. The desk is so messy that she decided to tidy the desk up first.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idy up에 대한 얘기 그렇죠.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idy up it first 해보죠. 왜 안됩니다? tidy up이 이어 동사니까 목적어가 the desk일 때는 tidy the desk up first 해두고 tidy up the desk first 해도 되지만 the desk를 it으로 바꿨을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 거 놔야만 한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아까랑 똑같죠? 그렇죠. decide to do죠. decide는 want처럼 to만 좋아한다. 아까 decide는 어디 있었더라? she decides to do her science homework first because science is her favorite subject. 그렇죠. 그러니까 to do의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그렇죠. 명사적 용법이고 목적어죠. decide의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she decides it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es she decide first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she decide first? 무엇부터 결정하니? She decides to tidy the desk up first. 첫상부터 정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죠? 시험 기간에 뭐 시험 대비, 시험 대비한다고 책상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나요, 혹시? 들켰다, 이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얘기할 거 뭐? 우리 보고 뭐 무슨 구문이라고 한다? 소대 구문 어떨 때 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뭐다? The desk is so messy 이 부분이 뭐고? 주절이기도 하고 또? 강조다. 이때 강조 구문이다. 소대 구문은 뭐랑 뭐를 연결할 때 써? 그렇죠. 문장과 문장인데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책상이 엄청 지저분한 게 원인이 되어서 대세 뜻은 그래서 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가 뭐가 있죠? 소가 있는데 여기서 소를 쓸 수가 없죠.
같습니다. The desk is so messy that she decides to tidy it up first. 먼저 정리하기로 결정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투투용법. 그래서 바꿔 쓰면 The desk is too messy. 투투용도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e desk is messy enough. 그렇죠. 지난번에 수업했는데 안 들은 티가 나죠. The desk is messy enough. 그렇죠. To decide tidy up first.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 것 중에 하나를 빼먹었죠. The desk is messy enough to decide tidy up first. 그래서 지난 시간 설명한 것 중에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에 뭐 빠지지 않았나요? The desk is so messy enough to decide tidy up first. 그래서 여기 뭘 넣어야 한다 했죠? 그렇죠. For 넣어야 되죠. 왜 넣어야 되죠? 의미상의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 왜 써야 됩니까? 조금 더. 자, 얘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어가 뭐예요? 더 데스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결정한다는 얘기가 돼버려. 책상이 결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투두의 행동을 주절에 주어가 하는 게 아니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는 주어가 도덱스고 여기의 주어는 쉬죠. So that 구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주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투두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밝혀주는 거. 됐습니까? 누가 정리를 하는지, 누가 정리 정도, 누가 청소를 하는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죠. 그럴 때 뭐 플러스 뭐 또는 뭐 플러스 뭐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플러스 목적격에 뭐라고 불리는 녀석?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주 잘했는데 여기에 it은 쓰면 안 되죠. 왜? 그렇죠. 지금 한 문장으로 바뀌었죠. 아까는 that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문장이 붙었다? 원인을 얘기하는 문장과 결과를 얘기하는 문장. 이 붙어 있고 이 뒷부분 완벽하죠. 왜 완벽합니까? 몰아야 되기 때문에. 문장이라야 되니까 tidy up이 치우다인데 치우다 라는 말은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죠. 무엇 무엇을 치우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면 목적어를 어떻게 주는 것이 써 주는 것이 원칙이다. 됐습니까? 거꾸로 so that 구문인데 여기에 it이 없어도 틀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를 enough to do나 to to 용법으로 바꿀 때는 거꾸로 여기에 더 데스크 여기 있는데 더 데스크를 여기다 왜 또 쓰냐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중요한 문장 두 번째 문장이죠. 잘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기억에 안 남는 것도 있는 문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타이디하고 여기에 타이디 비교해볼까요? 여기에 타이디의 품사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사가 뭐야? 여기 tidy의 품사는 동사죠. 됐습니까? Now the desk is tidy. 여기 tidy의 뜻은 청소하다가 아니죠. 깨끗한. 그렇죠. 깨끗한, 깔끔한, 정돈된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시니까 뭐 만들려고? 하다시 만들려고 is를 써야 되겠죠. Now the desk is tidy.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얘는 동사고 얘는 뭐다? 형용사다. 그니까 tidy가 명사가 아니 뭐야 동사가 될 때도 있고 형용사가 될 때도 있는데 동사로 쓰이면 정돈하다 tidy up 하면 up이 들어간 녀석도 있습니다. up이 어떤 동사에 up이 붙으면 완전하게 완전히 뭐 끝까지 뭐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잡다가 뭐였어? 따라잡다 catch up. 그래서 깔끔하게 완전 정리하다가 그래서 뭐다 tidy up
이런 것들 학교 선생님 다 짚어준 부분이죠. 그쵸? Okay. The desk is so messy that she decided to tidy it up first. 물론, because the desk is very messy. 쉼표. She decided to tidy it up first.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또 뭐 할 수도 있다. The desk is very messy. 그래서, so she decided to tidy it up first. 그래서 두 문장이죠. so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so를 썼을 때도 tidy it up first 해야 되고, because를 썼을 때도 because the desk is very messy, she decided to tidy it up first 라고 해야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동사도 많이 지금 이어동사 많이 눈에 띄죠. 그쵸? decide도 눈에 또 나왔고, so that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절 homework that is due tomorrow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back은 무슨 뜻입니까? 뒤란 뜻입니까? 아니죠. 다시란 뜻이죠. 다시. 맞습니다. 그 백의 다양한 의미, 다시란 의미 이외에 또 뭐가 있나요? 등. 그렇죠. 명사죠, 이건. 명사죠. 등. 또, 뒤. 얘는 명사도 되고, 그 다음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니까 뭐가? 부사도 됩니다. 또, 여기다, 여기서 쓰인 뭐? 다시. again의 의미도 된단 말이죠. putback의 의미는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갖다 놓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놓고 싶은데 어디 어디로 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책은 선반 밑에 꽂아요. 선반을 뜯어갖고 선반 속에 꽂아요. 선반 위에 꽂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 못 쓴다. on과 to 뭐뭐 안으로는 뭐야? 뭐뭐 안으로 into 뭐뭐 위로 하려니까 on to 한 겁니다. on to 가 묵시합. 책이 너저분하게 있었는데 책을 다 정리해서 책꽂이에 꽂았습니다. 그니까 예, 제일 먼저 한 일은 책을 모두 원래 위치에 있던 책장에 다 풋백 되돌려 놓는 거.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풋백도 이어 동사입니다. 참 풋백도 이어 동사니까 올더 북스 한번 길어봤자 목적어가 them이죠. 그러면 put them up 됩니까? put back them 됩니까? 안 되죠 그건. 그렇습니까? She puts all the books back 또는 she puts back all the books 둘 다 됩니다. 더 all the books의 형태일 때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ut away, put away 뭐 하다? 치우다. 치우다. 여기서 치우다 뜻은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쓸고 닦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쓸고 닦고 한 게 아니고 원래 있어야 할 물건의 자리로 치워놓다 이런 뜻입니다. put away. tidy up 하고 좀 다른 점. tidy up, put away, 치워놓는 거고요. 연필과 종이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갖다 놨나 봐요. 책은 책장에 꽂고, 그 다음에 pair, pencils and paper는 전부 다 put away, 갖다 두었습니다. 치웠습니다. Okay, how is the desk now? It is tidy now. 깔끔한 상태. 얘가 얘는 여기에 decide to tidy up 할 때 동사였지만 여기에는 평종사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to work에 대한 얘기 명형부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she feels ready to work. 그렇죠? 일단 she feels ready to work의 뜻은 그렇죠. 일할 준비가 됐다고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명형부 중에 뭐 그럴 것 같아서 얘기한 겁니다. 자 얘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학생들 실수로 얘는 절대로 형용사적 용법이 아닙니다. 얘는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이죠. 자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착각을 하는 이유는 얘를 해석하면 그녀는
여기는 일할이 아니고 학생이니까 이 학생이 하는 일은 공부니까 공부할 준비가 된 상태를 뭐 했다? 느낀다. 그래서 공부할 준비가 됐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씁니다. 공부할 준비. 어떤 준비? 어떤 준비? 공부할 준비. 아, 이거. ready를 꾸며주는 모순조법이구나? 형용사조용법이구나? 라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ready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얘는 왜 있지? 필드에 무슨 시 온 거예요? 필드에? 어떤 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PS 대신에 뭐 써도 똑같다? She is ready to work 해도 뜻은 똑같죠? 그렇습니까? 그럼 is 대신에 feels를 썼을 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가 부사적 용법인 이유는 왜? 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어떤? She feels ready to work 하면 어찌 어떤? 공부하기 위해 준비된 이유. 그렇습니까? 얘는 얘가 부사용법인 이유는 앞에 ready를 꾸며주기 위한 녀석. 얘가 하는 일이 ready를 꾸며주는데 ready의 품사가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 부사. 어찌 어떤 공부할 준비가 된. 자,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숙제를 어디서 하겠어? 공이 와갖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진 않겠죠. 책상에 하죠. 그니까 책상을 쭉 둘러봤더니 책상이 여러분들 책상하고 비슷한 상태란 말이죠. 맞습니까? 유튜브 들어보면 지난 시간 선생님 막 14개 다 나올 겁니다. 쉐프 이것도 몰라! 아니, 불을 막 붙고. 아우, 그렇게 쎄니 안 보여줬거든. 뭐? 아우, 그렇게 쎄니 안 보여줬거든. 야! 그때 화면 보면 줄 수 있어요? 가는 게 정상이야. 계속 공부하는 게 정상이다. 가는 게 정상이야. 아프면 지내야 돼. 자,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엉망이에요, 책상이. 그래서 먼저 책상부터 정리하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박테리아에 대한 리포트는 책도 제쳐놓고 책상도 이게 왜 여기 여러분도 불잖아, 왜? 아, 여학생이 무슨 일이야? 학생들은 책상이 거기서 안 줘. 거기서? 맨날 하고 여학생들이 공부 시작하라면 책상에 놓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책상 정리하는 과정, 책은 전부 다 어디로 원래 있어야 할 책장으로, 그쵸? 그 다음에 연필과 종이도 전부 다 치워두고, 따뜻하게 놓고, 그 다음에 뭐 할 준비가 된, 공부할 준비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갑니다. 그냥 무사히 숙제를 못하죠. 여러분 뭐 일과를 거의 다 끝내봤으니까 알겠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고등학생 되면 이거 MBC 9시 뉴스 뭐 이런 뉴스도 막 재밌어가지고 뉴스가 보여요. 그래서 뉴스가 재밌고 보여가지고 평상시에는 또 안 봐요 뉴스. 안 보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뉴스 보기 좀 힘들어. 뉴스 나한테 아무거나 전달해. 그런데 뭐냐 그래도. 아, 예, 그래서 한태가 잘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자, 아니다 다를까 일단 빈카 채워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 Suddenly. 오, 널 차례네. 한 문장 끝났네. 그렇죠. 얼른 했어, 민규가. 어쩐지 얼른 하더라. 그래서? 했어요. 쉬. 거기 to the kitchen. 거기 to the kitchen to see if there is 그렇죠. anything
to eat. She feels hungry. She goes to the kitchen to see if there is anything to eat. 계속해서 she finds ramen and she feels happy. 아, 민규 역시 약삭빨 나왔죠. 첫 문장 하면 다 끝나버리겠지. 짧은 거 두 개만 하면 게다가 빈칸도 없는 거야. 재영이한테 다 넘기고 재영이는 버벅거리고 못하고 있고. 잘했어요.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이 부분 끝난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뭐 짧게 한 단락이 끝났습니다. 다음 이벤트 됐습니다. 다음 이벤트에서 우리가 일단 문법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들 좀 살펴보면, 뭐 요 덩어리에 대한, 앞에도 나왔는데요, 요 덩어리. 그리고 얘를 뭐로 바꿨어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면형식 동사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도 있겠죠. She goes to the kitchen. 그 다음에 to see에 대한 얘기 하겠죠. 명형부 하겠죠. 1, 2, 3, 4 중에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if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there is anything to eat.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There is anything to eat에는 not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묻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n이냐, 이게 궁금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something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됐습니까? She finds ramen and she feels happy. 됐습니까? 라면을 찾았죠? 이렇게 한 거야? 아, 이렇게 한 거야? 따라 해봐. 어허, 이렇게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looks for가 아니죠. 됐습니까? looks for가 아니고 find 라면 and she feels happy. 예, 라면을 찾고 왜 행복한 기분이 들까요? 라면을 이제 뭐 할 거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니까 그렇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feels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의미다, 이런 얘기 하겠죠. 똑같은 얘기네. 오케이. 그래서 suddenly 어찌시죠? 어찌 갑작스럽게. 그래서 feel 뒤에 무슨 시 왔어요? 어떤 시 왔고, 그러면 feels 대신에 뭘 써도 is를 써도 똑같은 뜻이죠. suddenly she is hungry. 그렇습니까? 뭐 get 뒤에 어떤 시, 이런 것도 look 뒤에 어떤 시, feel 뒤에 어떤 시, 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몇 형식? 2형식. 2형식이죠. 그래서 feel도 만약에 뭐 she feels the spider climbing up her 뭐 back 이런 문장이었다 치면, 그건 feel the spider를 목적으로 가지는 거죠. She feels the spider climbing up her back 하면 그녀는 그녀의 등을 기어 오르고 있는 거미를 느낀다 하기 때문에 걔는 스파이더가 필즈의 목적어니까 걔는 삼형식이죠. 하지만 필드의 이와 같이 또 무슨어를 할 수 있는 무슨어, 이거 무슨어죠? 보어죠. 목적어가 있으면 삼형식 이상이게 보어를 할 수 있는 뭐 형용사가 왔을 때 몇형식 문장을 구성한다? 이형식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단 말이죠. She is hungry. 배고픔을 느낍니다. 배고픕니다. 그 다음에 she goes to the kitchen.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뭐 화장실로 들어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부엌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자, to see 명형부 무슨 용법? 그렇죠. 부사용법이죠. 왜? 그렇죠. 투부정사가 부사용법일 때 뽀라죠. 전부 다 뭐에 대한 데다? why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why면 뭐뭐 해서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하여인데 둘 중에 뭐예요?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알아보기 위하여죠. 찾아보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뭐 찾아보기 위하여 see 하기 위하여 간다. 그 말은 내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는 뭐를 나타내는 투부정사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죠. 그쵸. 부엌으로 간 의도죠. 이제 무슨 얘기 할지 알죠. 그래서 뭐? 그쵸. in order. 또는 여기다가 so as도 쓸 수가 있다. in order to see if there is anything to eat. so as to see if there is anything to eat. 맞죠? 알아보기 위하여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질문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니까 why does she go to the kitchen? 부엌으로 간 이유가 뭐냐? to see if there is anything to eat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에 대한 얘기. 얘는 절대로 몇 번째 배운 뜻이 아니라
게임은 무슨 뭐가 아니라 그렇죠 만약이 아니라 무슨 뜻이다 그렇죠 뭐뭐 인지 아닌지가 인 것이고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고 그렇죠 whether이고 어떨 때 쓴다 뭐를 뭐로 바꿀 때 쓰죠 그렇죠 맞습니까 뭐를 뭐로 뭐를 뭐로 바꿀 때 if나 whether를 쓰죠 그렇죠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 만들 때 쓰는데 그러면 뭐 여기서 또 분리해 볼까요? To see 하고 if there is anything to eat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is there anything to eat? 방금 질문했던 is there anything to eat의 특징은 뭐가 없다? 그렇죠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 나 먹을 게 있나? 라고 직접 물어보면 뭐예요? 먹을 게 있나? 라고 직접 물으면 뭐예요? There anything to eat? 이라고 물었겠죠. 얘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면서 봤겠다. 부엌으로. Is there anything to eat? 하면서 봤겠죠. 먹을 게 있을까? Is there anything to eat in the kitchen? 하면서 봤겠죠. 부엌에 먹을 게 좀 있을까? 하면서 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is there anything to eat 할 때 의문사가 없으니까 to see의 목적어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see의 목적어로 왔죠 그쵸?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럼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접속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 만드는 that? 돈 만드는 that도 있죠 누가 뭐뭐라는 것이라는 that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시고 그 다음에 if가 만약이란 뜻일 때는 무슨 절을 끌고 다니지만 조건절이나 가정법을 끌고 다니죠 그렇죠? 하지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는 무슨 절을 끌고 다닌다? 명사절을 끌고 다닌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if가 만약라면일 때는 will을 안 쓰죠 부사절이기 때문에 못 쓰죠 현재 시제가 대신하죠 하지만 이게 뭐 만약에 뭐 그가 올 거니? 라고 직접 물으면 will he come이죠 그가 올 거니? 라고 직접 will he come인데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라는 것 하고 싶으면 if he will come will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f가 있으면 will이 못 온다가 아닙니다 if가 무슨 뜻이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에 any가 써야 되는 이유가 나왔죠 그렇죠? 여기에 any는 some이 something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왜? 이게 무슨 문이야? 의문문이죠. 의문문에서 any 쓰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something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참, 이거 빠트려 먹었네? to eat, 명형부 하면 뭡니까? 그렇죠. 당연히 성동사를 얘기해. 것은 것인데, 어떤 것? 먹을 것 먹을 것이 있는지 어떤 것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 먹을 것 어떤 것 됐습니까? to eat이 먹기 위한 이라는 형용사 용법을 쓰였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any에 대해서 any와 some에 대해서 뭐 다 알죠? 그쵸? 일단 some은 묻지도 않고 not도 없을 때 쓰는 게 정상이고 any는 거꾸로 not이 있거나 묻을 때 쓰는 게 정상인데 any가 묻지도 않고 not도 없는데 게다가 간접 의문문도 아닌데 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I can do anything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에 쓰인 any라 한다? 무슨 문, not도 아니고 묻지도 않는 문으로 보고 무슨 문, 그렇죠. 평서문에서의 누구는 any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으로써 의미상 뭐하고 똑같다? every하고 같은 뜻이다.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I can do anything. 나는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어. 됐습니까? 지금은 이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평소문에 사용된 게 아니고 의문문에 사용된 정상적인 애입니다. 몰라서 간 거, 진짜 궁금해서 간 거야.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간 거야. 그렇죠. 모르고 가는 거죠. 있는 게 아닌지. 진짜 궁금해서. 진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애니를 쓰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재형.
왜? 괜찮아? 안 보여줄 거잖아. 이제 이제. 파이팅. 자, 라면을 먹었겠죠? 했습니까? 행복감을 느꼈으니까 막 이게 라면 먹는 장면 나옵니다. 했습니까? 이제 라면 먹었으니까 이제 뭐할 때도 됐다. 뭐할때 됐다? 소화시켜. 숙제 할 때도 됐죠. 그렇습니까? 숙제 해야 될게몇 개? 세 개나 있고, 적게 하는 거 같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80, 아까 전에 뭐몇 쪽에 있는 수학 문제였더라? 30쪽, 30쪽에 있는 수학 문제 100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게 없겠지만. 오케이. 자, 그 다음 부분 갑니다. 이제 라면 먹고 나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막 민규 빨리 눈 돌리고 있습니다. 어느 걸 해야지 적게 하나. 그렇습니까? 봤더니, 민규부터 시작해보자. After eating the 라면, why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why에 대한 대답 좀 일단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G. 더 스텝스. 오케이. 그래서 어디 인터넷? 언디 인터넷. 오케이. 그래서 시 펀즈 언더 그래. 오케이.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들, 얘에 대한 얘기 하면서, 얘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면 되겠죠. After에 대한, eating에 대한 얘기와 after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Spora goes back to her homework 뒤에,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죠. why에 대한 대답을 넣어주시고요. She reads through, read through에 대한 얘기. The steps for the science homework. 오케이. 스텝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he learns that she needs to find som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오케이.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needs to find. 여기 뭐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any가 아니고 some이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on the internet. 오케이. 그 다음에, so가 사용됐네요.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그러면 turn on은 뭐니까, 얘 위치가 굳이 여기라 해야 되냐, 아니냐. 얘를 안 만들어봤자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것들. 자, 그럼 먼저, eating에 대한 얘기. eating은 둘중 뭐냐, 이거겠죠? 그쵸? 그러면, 뭐, eating the 라면이, 뭐, 먹는 중입니까? 먹는 것입니까? 분사구문이다. 그러면 분사죠 이거. 동명사 아니죠. 것 아니고 어떤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동명사죠. 얘는 분사구문이 아닙니다. 근데 분사구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 자,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얘 분사구문, 얘를 분사로 볼 수도 있고, 동명사로 볼 수도 있어. 그건 누구 때문이냐면, 얘 때문이야. 이 새끼 이거 때문에 그래. 이 자식. 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지난 여름 동안, last summer 동안은 뭐죠? during last summer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잠자는 동안은 while I sleep이죠. 그쵸? 그럼 while은 전치사다, 접속사다. while I sleep 했잖아. 접속사죠. 그쵸? during last summer 했으니까 during은 뭐다? 전치사란 말이죠. 근데 after는 뭐도 되고 뭐도 돼. 방과 후회가 뭐예요? 방과 후회. after school. 그때 after는 전치사죠. 그쵸? 근데 내가 그녀가 라면을 먹은 다음에 하고 싶으면 after she eats the 라면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after가 뭐도 되고 뭐도 된다.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다 됩니다. 자기 혼자.
그렇다면 얘를 만약에 전치사로 본다면 얘는 뭔 거야? 이 이링은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그렇죠. 얘를 안 만들어봤자 뭐로 바꾸면 되니까 이시니까 after it 그 이후에 라면 먹는 것 이후에. 근데 얘가 뭐도 되기 때문에 접속사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 After she 그 다음에 얘는 eating이 아니고 다시 원래 형태 after she eats the 라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다? 분사 구문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동명사도 되고 현재 분사도 되고 둘 다 됩니다. 오케이? After she eats the 라면 할 수도 있고 after eating the 라면 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보라 goes back to her homework. 보라 goes back to her homework. Why에 대한 대답은 뭐라 했죠? Goes back to her desk. Why? Why does he go back to the back to her homework? 그렇죠. To do her science homework. 그래서 여기에 to do her science homework를 붙이면 얘는 to 부정사의 무수용법이고 부사용법이고 뭐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녀의 과학 수제를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책상으로 되돌아간 의도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뭘 쓸 수 있다기에 in order to, so as to를 쓸 수 있는 뭐뭐 하기 위하여죠. 보라 goes back to her desk to do her science homework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숙제를 하죠. 그렇죠? 숙제를 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려고 이번에 뭐 합니까? She read through 뭐 하다? 꼼꼼히 읽다. 그렇죠. 정독하다. The steps for the science homework. 자, 스텝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의 스텝의 뜻은 절차라는 뜻이죠. 절차, 과정. 그 외에도 무슨 뜻도 있나요? 발걸음. 동사로도 쓰이죠. 밟다라는 뜻도 있죠. 발을 들여놓다. 밟다. 발걸음. 절차. 됐습니까? 여기서 절차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Steps for science homework. 그러니까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를 공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learn의 뜻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R로 시작하는 이거하고 같죠? Realize 뭐하다? 깨닫다라는 뜻이죠. 깨닫다. 배우다가 아닙니다. 여기 뜻이. 여기에 learn은 배우다가 아니고 깨닫게 되다, 알게 되다. 또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표현은 get to do도 있으면 get to do. 그러면 어디 가겠다? get to know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get to know, realize, learns. 휴지 가지고 와, 재영아. 그러니까 she gets to know, she realizes, learns. 그 다음에 뭐 하는데? 먹는. 건만든 대신에 그녀가 find needs to find some information on the internet이라 는 것을 깨닫게 된다. 됐습니까? 아 인터넷 좀 찾아봐야 되겠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단 말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eeds to find needs to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has to, 그렇죠. should, must, 뭐 이런 것들. 아니, should는 좀 그렇고 must가 더 좋죠. she must find som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그래서 해야만 한다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any가 아닌 이유는 너무 뻔하죠. any가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간접 의문문도 아니고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정상적인 썸이죠. 약간의 정보. information은 셀 수가 없죠. 썸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뭐 굳이 a little 같은 걸로 바꿔 쓸 수도 있겠다. She needs to find a little information. 약간의 정보를. 그 다음에 on the internet에서 통째를 외워야죠.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인터넷에서 라고 하려니까 뭐디 인터넷? 그렇죠. 통째로 알아둬야 되는 거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so는 뭐랑 뭐를 연결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깨닫게 된 것이 원인이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한다? 컴퓨터를 돈다. Turn on. 그렇죠. The computer 여기 아니고 어디 있어야 된다. She turns the computer on 해도 되지만 is로 바꿨을 때는 she turns it on 해야 된다. 예, 괜찮아? 괜찮아? 쉬다? 그럼 쉬다 할까? 어차피 선생님 혼자 떠들 거니까 난 상관없어요, 이겁니까? 자, 그래서 컴퓨터를 켰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열심히 정보를 찾고, 그렇죠. 백과사전, 뭐, 주산동화 말하는 네이버, 뭐, 빨간, 초록창에다가 막, 박테리아, 막, 이거 쳐보겠죠? 그쵸? 막, 정보를 막 수집하고 읽고, 막, 수대 쓱 하고, 그쵸? 수학, 그쵸? 막 30페이지 펼쳐갖고, 문제 막 풀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시간이 또 흘러가는 모양이네요. 여기까지 갈 거냐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일단, 뒷면에 있는 백홈까지 바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빈칸 채우기. 그래서 언제? She. So she gets a call from her friend Chiho. 됐습니까? A few minutes later, she gets a call from her friend Chiho. 이렇게 해서 재영이 he as a Twelve thirty. Okay, let's go. Say no. Okay. Okay. Can't say no to. 이것도 수고겠죠. Can't say no to him. Okay. So she decides to do her science homework when she gets back home. 또 귀찮지만 잠깐 앞으로 가겠습니다. 휴지 갖다 놓으라니까? 휴지 가지고 오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외워야 할 뭐 익혀두면 좋을 수고가 있죠. Get a call from. Get a call from. Yes. 그다음에 뭐 if에 대한 얘기. We ask 보라. If she can watch a movie with him. 오케이. 그다음에 at. 그다음에 can't say no. 아, say no to라는 수고도 보이죠. Get a phone call, get a call from, say no to. 뭐, so가 또 보이네요. 다 할 거고요. She decides to do her homework when she gets back home. 이거 약간 decide가 자꾸 나오네요. 뭐, 얘기하는 게 뭐가 안 되겠고. when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제 when은 몇 가지 배웠습니까? 세 가지 배웠습니다. 그쵸? 제일 먼저 배운 거는 뭐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글이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입니다. 그쵸? 하지만 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되겠죠. 얘가 이런 뜻이니까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이렇게 써야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집에 되돌아오는 건 언제 일인데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시험 내기 딱 좋습니다. 여기다가 딱 해도 애들이 누르고 지나갑니다. 자, 일단 이제 인터넷 검색하기 시작한 지 몇 분이 흐른 거죠.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분이 흘렀습니다. 아, 참, 이 얘기도 해야 되겠네. 알죠? 어퓨 뒤에는, 그렇죠. 맞습니다. 몇 분 후에죠. 어퓨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어 리틀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전화 받다? Get a phone call from. Get a call from. 그 다음에 if에 대한 얘기 당연히
지호가 보라한테 물어본다. 보라가 그와 12시 반에 영화를 그렇죠. 볼 수 있는지 아닌지라 것. 그럼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냐 하면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He says to 보라 아니면 He asks 보라 한 다음에 여기다 쉼표가 나오겠죠. 쉼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뭐 나오겠죠. 이렇게 쌍따옴표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집어넣겠니 그런 일이 많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쌍따옴표라는 얘기는 지호가 보라에게 직접 한 말 그대로 가져오면 뭐가 되겠니 이런 식으로 문이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호가 보라에게 직접 한 말 그대로 가져오면 됐죠. 30 PM 이게 뭐가 된다? Can you watch a movie with him 하면 또 안되죠. With me at 12:30 PM 하고 반드시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하셨습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Can you watch a movie with me at 12:30 PM? 이라고 직접 물을 때 이렇게 됐겠죠. 됐습니까? 진짜? 됐습니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이고. 그러니까 직접 의문문인데 직접 인용 부호를 썼죠. 쌍따옴표. 그러니까 지호와 한 말 그대로 하면 너는 나와 함께 볼 수 있겠니? Can you watch your movie with me?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ay no to 하면 뭐하다? 누구누구에게 뺀지 놓다 이 말이죠. 거절하다. say no to. 됐습니까? 누구누구에게 노라고 말하다니까 거절하다입니다. 누구누구의 말을 거절하다. 누구누구의 제안을 거절하다. say no to. 오케이. 원인과 결과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절할 수가 왜 없을까? 근데 왜 거절을 못할까? 거절하면 되지. 안 돼. 왜 거절을 못했을까? 좋아하는 거야. 좋아가지고. 됐습니까? 이런 기회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당시 지호는 좋아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보라 decided to do 보라's science homework. 그래서 여기에 왜는 제일 먼저 배운 녀석 아니죠. 그 말은 이 부분이 뭐가 아니다. 관접 의문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그녀가 뭐 한다? 그녀의 과학 숙제 하기로 결정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녀가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뜻은 주어 동사가 와서 주어가 동사 할 때란 뜻이고 이럴 때 뭐라고 한다? 접속사라고 하죠. 시간의 무순절. 그렇죠. 시간의 부사절에서 조심해야 됐고 그녀가 집에 언제 돌아올 예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When she will get back 해야 됩니다. 하면 또 친구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으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꿀밤 딱 때려주면 되죠. 그렇습니까? 미치시게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자, when을 보고 will이 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 when이 뭐일 수도 있어? 간접 의문일 수도 있죠? 그쵸? 그녀가 언제 올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will she get back home? 이렇게 직접 묻겠죠? 여기다가 여기 do you know랑 합친다 치자. 그러면 do you know 더하기 when will she get back home? 이라고 물으면 do you know when she will get back home? 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넌 알고 있니? 그 다음에 간접 의문은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넌 무엇을 알고 있니? 그녀가 언제 되돌아올 것이라 무엇. 됐습니까? 그러니까 when이 왔으니까 will이 못 온다가 아니고 when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will이 못 will을 못 쏘는 겁니다. 아 when 있으면 will 있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장 최근에 배운 게 지금부터 무슨 시작했다 관계 부사에 when이 있었죠.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her. 이런 when도 있었죠.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her. I remember the day. 내가 뭐한데? 내가 그날을 기억한대죠. The day는 the day인데 누가 뭐했던 the day? When I met. 내가 그녀를 만났던 그날. 됐습니까? 뭐 the day? On the day. 그래서 그때 when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On which로 바꿨을 수 있죠. 됐습니까? 들었나? 오케이. 세 가지 when 중에서 얘는 두 번째인 그녀가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숙제하기로 결정한다. 숙제를 다시 뭐 한 거예요? 숙제를 다시 뭐 했어요? 숙제를 put off 한 거죠. 계속 숙제하는 것을 계속 put off 하고 있죠. put off 뭐 하다? 미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일단 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일단 컴퓨터를 켜가지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는데 몇 분이 지난 후죠? 전화를 받죠? 누구한테? 친구? 지호한테. 그래서 그렇죠? 지호가 뭐래요? 그렇죠. 뭐 하면 좋은데요? 영화 보러 가야죠. 언제? 12시 30분에.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절을 못하는데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말은 안 합니다. 됐습니까? 거절 못해서 그래서 집에 영화 보고 온 다음에 숙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지호는 숙제를 다 하고 전화하는 거겠죠. 그쵸? 아니죠. 같이 노는 거겠죠. 숙제는 뭔 숙제만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또 갑니다. 일단 빙산부터 해볼까요? 보라. 6pm. Okay. 그래서 but하고 end 사이에 뭐가 생겼죠? 보라 plans to come home around 3pm but end up getting back home around 6pm. 그러니까 그래서 end하고 but 사이 아 but하고 참 미안 but하고 end 사이에 뭐가 생겼죠? Bora plans to come home around 3pm but end up getting back home around 6pm. 그래서 but과 end 사이에 당연히 뭐가 생겼으니까 알겠습니까? 진짜 사소한데 많이들 틀리는 겁니다. 그니까 she ends up이지 she end up이 아니죠. 지금 뭐 그래 그리 과거 시제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현재 시제 쑥 쓰고 있습니다. 보라 planned to come home around 3pm but she ended up getting back home around 6pm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ends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나오죠? After dinner. 그렇죠. 자, 이번엔 잘 했죠. comes across. 오케이, Miss Singer. 재영 할래? 오케이. She. 아직 안 했다. 그렇죠. 인듬을 쉬기. 아직 안 됐습니까? She likes him so much that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그렇죠? She likes him so much that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She reads a few more articles and leaves some comment 야 comment 야 comment 복수형 써야죠. 셀 수 있는 명사니까.
She likes him. She likes the singer so much that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the singer. She reads a few more articles and leaves some comments. 오빠짱! 뭐 했겠죠. 오빠 너무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뭐 했겠죠. 오케이. 남학생은 절대 안 하는 짓이죠. 그런 거 한번 남겨본 적 있습니까? 아, 미안. 했을 텐데, 많이. 트와이스 짱! 막 이거 다닌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when she. 예. Okay, 그래서 사이언스 홈워크 끝냈어 못 끝냈어? 그쵸. 다른 사이언스 홈워크만 끝내면 되죠? 아니. 영어 숙제랑 수학 숙제도 남았죠. 딱 누구 얘기 같아 지금까지 봤는데? 여러분 얘기 같지 않나요 혹시? 아닙니까? 재영이 이런 경험 없어? 이런 경험 없어? 아예 그냥 할 생각도 안 합니까? 대단한데. She is so sleepy that she can't focus on her. Okay. 그러면 우리가 일단 분간했는 부분들 잘 보면 일단 수고도 수고죠. 수고도 수고지만 하필이면 왜 이런 걸까? 제가 자 일단 계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 말하기로 했었죠. 보라 plans to do. 보라 has plans to do. 이렇게 할 수 있겠죠. Come around 3 PM. To come. 명형군데 너무 뻔하네요. 그 다음에 around에 대한 얘기. around가 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다. 그 다음에 but하고 and 사이에는 she가 해놨습니다. She ends up doing. 아시죠? end up doing. end up doing이 뭔 뜻이었더라 이런 얘기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원래 계획보다 얼마나 밀렸는지. after dinner. 6시 지났으니까 저녁 먹어도 됐네요. after dinner. 보라 goes online again.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왜 goes online again 하는지. 아,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왜 goes online again 하는지. why에 대한 대답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그렇습니까? 그럼 come across 뭐 하다인지. 그 다음에 왜 comes across 돼야 되는지. come across 뭐고 왜 comes across 하는지. an article about her favorite singer. She likes him so much that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any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she reads a few more articles. a few에 대한 얘기. and leaves. 왜 leaves라 해야 하는지. some comments. 그 다음에 leav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그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when she finally goes back to her science homework 에 대한 얘기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면 되겠고요. It is already 10 at night. 벌써 10시 반입니다. She is so sleepy that she can't focus on her homework. 그래서 보라의 월요일은 어땠겠다? 행복했겠죠? 네, 보라의 월요일 행복했겠죠. 그니까 참 보람찬 하루죠. 그쵸? 네. 축제는? 네, 그냥 뭐 그런 얘기는 없죠. 그니까 근데 우리 추측은 할 수 있어. 그니까 보통 이제 민규나 재영이가 밤 한 새벽 3시, 4시에 자잖아. 그니까 재영이 일찍 자? 와우. 엄청 일찍 자네. 자, 그래서 보라 plans to come home around 3 PM 에서 to come에 대한 얘기 명형부 하면 당연히 문제를 봅니다. 명사적이죠. 계획 말하기 plan. She plans to do. 그녀가 뭐한다? 계획한다. 3시쯤 집에 되돌아오는 것.
What does she plan to do? What does she plan to do? 됐습니다. 뭐 할 계획이니? 오케이, 그래서 3시쯤 집에 오는 것. 그 다음에 around. 여기서 무슨 뜻이다? 대략, 약, 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것보다 about이다. About 3pm. 저 밑에 보면 about이 한 번 더 나오는데 article about her favorite thing 하면 뭐뭐에 대한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about. 얘는 around로 바꿔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 이란 뜻입니다. 자, 얘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She ends up. 됐습니다. 그녀가 결국 getting back home around 6pm 하게 된다. 결국 뭐뭐 하게 된다. 그 다음 end up은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합니다. end up doing. 됐습니까? end up doing. 결국 뭐뭐 하게 된다. end up doing. 됐습니까? 그럼 6시쯤 기대되면 몇 시간 계획보다 어긋났어요? 3시간. 3시간 어긋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fter dinner she goes online again 다시 한 번 더 인터넷 검색하는 거죠. 맞습니다. 왜 why에 대한 대답 넣으면 she goes online again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말 사이언스 홈워크 할 수도 있고 to do her 사이언스 홈워크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to do her 사이언스 홈워크 뭐 하기 위하여? 과학 숙제를 하기 위하여 goes online again 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to do her 사이언스 홈워크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And soon comes across. Come across. 뭐 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comes in. 이유는 마찬가지 여기에 she가 생각되기 때문에 형태 comes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come 하면 절대 안 돼. she come 이런 거 없죠. 그렇죠? An article about her favorite singer. 여러분 많이 해보는 경험이잖아요. 아닌가? 인터넷 검색하려고 했다가 여기 광고 옆에 광고 뜨는 거. 광고 나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실감 들어. 이거 얘 갑자기 왜 올라왔어?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많은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게 안 좋은 점은 너무 너무 많은 뭐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Distractions가 너무 많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도 있죠. Distractions. 그래서 있습니까? 헤이. 그래서 she likes him 어찌머찌 so much 그렇죠. 그녀가 보라가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 게 원인이고 that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합니까? 그에 대한 소식은 하나도 빠져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누구에 대한 기사만 뜨면 다 읽어본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왜 저래?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애니에 대한 얘기하면 여기 애니 쓰는 게 정상이야? 아니면 어떤 라도야? 정상이죠. never가 있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에 not any랑 똑같은 거죠. She doesn't miss any news. 자, any가 어떤 뭐뭐라도일 때는 I can do anything일 때의 뜻이죠. I can do anything. 나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어. 됐습니까? 지금 무슨 문이야? 이거 never 있으니까. 부정문에 any 쓰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사라는 뜻입니다. 어떤 라도가 아니고 어떤 기사도 절대 놓치지 않는다. 됐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는 모양이네. 정상적인 예술이다. 그 다음에 얘는 일단 그걸로 바꿔봐야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투투죠. 투투.
좋습니다. 그럼 투투로 바꾸면 she likes him too much. 그래서 미스를 해, 미스를 못해. 그렇죠. To miss any news about him 하면 안 되죠. 여기에 힘 있죠. 여기에 힘 있죠. 같은 문장보다 she likes him so she likes him too much to miss any news about. 됐습니까? 힘이 있죠. 힘을 안 넣습니다. She likes him too much. 너무 좋아해요. 뭐 하기에는 놓치기에는 놓친다 안 놓친다. She likes him too much to miss any news about.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 뭐라고? She likes him too much to miss any news about. 됐습니까? She reads a few more articles and leaves some comments. 그래서 a few 뒤에는 뭐 그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a few 뒤에는 세수 복수형이죠. a few more articles 해야 되겠죠. 몇 기사를 더 읽죠. And she가 생각했죠. And she leaves. she니까 leaves고 leave가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 남겨두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남기다죠. 그러니까 댓글 몇 개를 남깁니다. 정성적인 썸이고 나 묻지도 않고 맛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when she finally goes back to her science homework, 그래서 그녀가 마침내 뭐 했을 때는 수학 아니 뭐 과학 숙제로 되돌아왔을 때는 뭐뭐 할 때니까 현재 시제가 대신하죠. 그러니까 되돌아왔을 때 it is already 10 at night. 벌써 밤 12시가 되었죠. 그러니까 빈 친구죠. She is so sleepy. 그녀가 어떻다? 매우 피곤하다. 끝. 끝. 뜻이 뭐냐고? 그래서. So that, 분명히 that. 그래서죠. 그래서 그냥 뭐 할 수가 없다. 그냥 숙제를 집중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he is 뭐? She is too sleepy. For her 써야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죠. 같은 사람이죠. 졸린 사람하고 집중 못하는 사람 같으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he is too sleepy to focus on her homework. 반복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생각할 거 없습니다. She is too sleepy to focus on her science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뭐 제가 한 것 중에 빠트린 건 하나도 없을 거고요. 뭐 혹시 있나 볼까? 네, has been을 써서 계속 바빠, 계속적으로 보려고 설명했네요. It has been a busy week for her. She takes out her notebook and looks at the list of homework that is due tomorrow. 관계대명사 that 대신 붙일 수 있다. that is 생략할 수 있다고 따지고 설명드렸고요. The desk is so messy that she decides so that 우물이다 원인 결과다. Okay, because 쓰면 she decided to tie up the desk first because the desk is too messy. Tidy up은 이어동사다. Tidy up 밖에 안 된다. She goes to the kitchen to see if there is to see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이라고 되어있는데 목적이라는 얘기 안 하죠. 저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정용법이다. if는 인지 아닌지 라는 것, 있는지 아닌지 라는 것. Okay, 그 다음에 to eat은 anything to eat, 먹을 것. Okay.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말로 설명했는가 되게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의 설명이 결국 얘가 뭐였기 때문에 의문문이었죠. 의문문이었기 때문에 뭘 쓰는 게 정상이다. some 대신 any를 쓰는 것이 정상이다. 진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after eating the ramen, 보라고 근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까 민규가 물어봤던 그겁니다. After eating the 라면을 분사구문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fter가 전사 되기 때문에 eating the 라면을 안만 길어봤자 is로 해서 after is로 볼 수도 있다. A few minutes later she gets a call from 어쩌고저쩌고.
자, 얘를 끝내야 되는데, 얘를 끝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네요. 띵아, 왜? 응? 글씨가 많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like my friend so much that on Sundays가 좋겠네요. 그쵸? On Sundays, I가 뭐 한다? 그쵸? I hang out with them for about 7 hours. Oh my god. 맞습니까? I also practice flying for 2 hours. I spend 3 hours eating food and watching TV. 12 hours. 와우. 좋겠다. 자, 근데 보니까 이거 토비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됐습니까? 뭐 날다람쥐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했나요? 학교에서 이 파트? 오케이. 자, 그럼 기억이 학교에서 뭐 하십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잘 받아야지 내신 시험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나 수행평가를 할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아. 응? 학원에서 못 해주죠, 그런 것들은. 나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요.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잘 들어야지. 아,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내겠구나. 이런 감이 올거 아니에요. 그래. 됐습니까? 자, 토비의 일요일인데요. 일단 문법적인 부분 먼저 하면 일단 spend에 대한 얘기 좀 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저 뒤에 보면 I 찾았죠. I spend 3 hours 찾았죠. I spend 3 hours eating food and watching TV. 자, 여기에 이 문장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 문장의 구조가 무엇이고 어떤 표현하고 싶으면 뭐 선생님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A에게 B를 주도할 때 어떤 구조나 A에게 뭐뭐 말하다라고 할때 어떤 구조냐? 그러면 이 표현이 이런 옆에 해석을 써 있죠. 내가 뭐하고 뭐하는데 뭐를 뭐한다 이러고 있죠. 내가 음식 먹고 TV 보는데 3시간을 보낸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하는데 뭐뭐를 쓰다 할때 어떤 구조로 표현하는지라는 거꼭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에 동사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에 to도가 오게 동사 원형이 오게 ing가 오게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How do you spend your Sundays? 돌아가서 여기에 so that 구문 또 나왔죠. I like my friends so much that on Sundays 부사구가 먼저 끼어들어. 원래 on Sundays는 끝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On Sundays 뭐 원래는 I like my friends so much that I hang out with them for about 7 hours on Sundays 이건데. 강조를 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땡겨 놓은 겁니다. 일요일마다 나는 친구들과 뭐 3시간, 7시간 정도 어울려 이러려고.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것들. 자, 뭐, on Sundays는 여러분들 every Sunday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Every Sunday, I hang out with them. Hang out with이라든지, 뭐, for에 대한 얘기 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flying은 왜이 꼬라지니? I also practice flying for 2 hours. 계속 보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spend 3 hours eating food and watching TV. I usually sleep for 12 hours.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 spend의 뜻은 뭐 하다고? 쓰다, 소비하다라는 뜻이죠. spend 뒤에 뭐나 뭐를 주로 뭐가 온다? 시간이나 또는 돈이나 또는 노력 같은 것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I spend 5,000 won이라든지 I spend my Sunday라든지, my free time라든지, I spend my effort. Effort가 뭐예요? 노력이 노력.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뭐를 쓰다, 소비하다, 투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how do you spend?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how로 물었으니까 뭘 묻고 있다? 방법을 묻고 있는 거죠. How do you spend? 어떻게 쓰십니까? 어떻게 보내십니까? Your Sundays. 여러분들의 일요일을. 그래서 I like my friends so much. 그렇죠? 나는 내 친구들을 그렇죠? 많이 좋아해서 이 말이죠. 좋아하는 게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I hang out with my friends for about 7 hours. For about 7 hours의 뜻은 뭐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그렇죠. For를 쓴다. 그러니까 For about 7 hours. 대략 7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플라잉은 왜 이 꼬라지다? 프랙티스는 인조이처럼 두잉만 좋아하죠. 나는 또한 연습합니다. 나는 것을. 그래서 얘는 동 명사다. 두 시간 동안. For 2 hours.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그 다음 이 문장의 구조는 뭐고? 이 문장의 구조는 뭐다? Spend a doing이죠. Spend a doing. Spend a doing 하면 뭔 뜻이다? Doing 하는데 a를 쓰다. 외워야 할 구조입니다. Spend a doing.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기 때문에? Doing이 와야 되기 때문에. ing 형태가 Spend a doing. Doing 하는데 a를 쓰다. Spend a doing. Spend a doing. Spend a to도 아니야. Spend a doing. 됐습니까? I spend 3 hours. 내가 쓰죠? 뭘 씁니까? 3시간을. 자, 그리고 주의해야 할 건 I spend for 3 hours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는 spend에 무슨 어가 와야 될 때래요? spend에 그렇죠. 목적어가 와야 될 때인데 목적어에 전치사 붙이는 짓은 안 하죠. 됐습니까? I spend 3 hours에 여기는 3시간 동안을 쓴다가 아니고 3시간을 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하고 뭐하는데 eating food and watching TV 하는데 됐습니까? 나는 3시간을 음식 먹는 것과 TV 보는데 씁니다. Spend a doing. For 쓰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do you usually sleep? 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몇 시간 자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한다? How long do you usually sleep? 또는 12란 대답 듣고 싶으면 For how many hours do you usually sleep? How many hours do you usually sleep? 이라고 묻겠죠? 그렇죠? 몇 시간 자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 How many hours do you usually sleep? 됐습니까? 아,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 이 부분 같은 경우 파이 그래프 같은 걸로 그려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됐습니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그렇죠. Free Activity Day랍니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인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십니다. 전달 사항이죠. 뭐라 그러세요? The activity day. Have you인데? Have you all made your plans? 하면 되겠죠. Have you, 근데, 아까 본문에는 뭐 써있냐? Have you all made, 맞네. Have you all made your plans? Make plans to make plans. Have you all made your plans? 하고 부르죠. What are your가 왔던 게 힌트죠. 그러니까 what are they 해야 되고 what are your plans? What are you going to do를 이렇게도 할 수 있죠. What are your plans? 너희들 계획은 무엇이니? 그랬더니 그룹 A에 있는 학생이 대답하겠죠. 뭐라 그래요? We to have some sports time. We are going to play badminton from 9 to 11 a.m. Going to 해도 되고 planning to 해도 되는 거 아시죠? We have plans 할 수도 있습니다. We have plans to, we have a plan 좋겠네요. We have a plan to play badminton from 9 to 11 a.m. 오케이, 그룹 A의 또 다른 학생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also we want to have some cooking time.
11 a.m. to 1 p.m. How long? 2 hours. 그렇습니까? 이렇게도 돼야죠. 그렇습니까? 그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How long? For 2 hours. 그렇습니까? 2시간 동안 배드민턴 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끝난 다음에 또 2시간 동안 비빔밥을 점심 식사로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Sounds interesting. What about your group? Tell us about your plans.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시키는 분위기인거죠. 만약에 내일이 뭐라면 free activity day라면 여러분들 계획은 뭐니? 됐습니까? 자, 일단 문법적인 것들 몇 가지 보면 뭐 내용적인 거 have, made,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적인 꼽을 묻는 거죠. 너희들 다 만들었니? Have you all made your plans, group A? What are your plans? What are you going to do? We want to have some sports time. We are going to play badminton. Play the badminton 아닌 거는 이제 여러분 중3이니까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할 때 뭐라 그런다? 그렇죠. From 9 to 11 a.m. 9시부터 11시까지. 그러니까 also 덧붙일 때 쓰는 거죠. We want to have some cooking time. 됐습니까? Cooking은 요리하고 있는 시간이야. 요리하는 것을 위한 시간이야. 그렇죠. 동명사다 그만은. 그렇습니까? 요리하는 것을 위한 시간. We are going to make bibimbap. 그 다음에 점심 식사로서 할 때 전서 못 쓴다. For lunch. 점심 식사를 위해서. 그니까? Okay. Sounds interesting. 뭐, interested 하면 안 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니까? It. 그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이 재미있는 감정을 들도록 만들게 들린다. 이 말이죠. What about your group? Tell us about your plans. 그래서 그룹 A는 일단 내일은 무슨 날인데? Free activity day인데 플랜 짰다. 그룹 A는 플랜 짰다 안 짰다? 짰죠. 그래서 뭐 하고 나서 뭐 할 계획인데? 배드민턴 치고 나서 비빔밥 만들 계획이죠. 배드민턴은 얼마 동안 치고? 그렇죠.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시간 동안인 11시부터 1시까지는 무엇을 뭘 때문에 만들 계획이다? 을 뭐 때문에 점심 식사로서 만들 계획이다. 됐습니까? 자, 랩업들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보이네요? 언제? After dinner. 보라? Again and soon. 그렇죠. 현재 여기 goes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comes죠. comes across. comes across. 우연히 마주쳤어. What? 무엇을? An article about her favorite singer. 그래서 she likes him so much. 그렇죠? 그걸로 보이죠, 여러분 눈에는. She likes him so much.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죠, 뒷 문장이랑. She likes him so much. That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됐습니까?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이 사이에 뭘 넣으라면, 이게 원인이고, 뒷부분이 결과죠. 좋아하는 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안 놓치죠. 그래서 여기다 뭘 하나 넣으라면, 뭐, so를 넣을 수도 있겠죠. She likes him very much, so she never misses any news about him. 자, 여기에서 어떤 뉴스로 시작했냐. 그 다음에 이제, 그녀가 몇 개 기사를 더 읽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읽습니다. She reads 몇 개의 더 많은 기사를. A few more articles. 기억나십니까? 얘는 왜 빈칸 하라고 했냐면 articles 셀 수 있어서 a few로서 몇 개 더 한단 말이죠. She reads a few more articles. She reads a few more articles and 아까는 빈칸이었던 leaves some comments. 그래서 when she finally goes back to science homework. 그렇죠. 다음에 현재 시제. She so sleepy. She so beyond that she can't focus on her homework. 그러니까 뭐 본문에 있던 거 그거 그대로죠. When she finally goes back to 그래서 뭐 엄청 졸려서 숙제에 집중하지 못해서 숙제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죠.
자, 마지막 랩업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었는 모양이에요. I was planning to do 지금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자, I was party at 7 PM tomorrow. 자, 여기서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건 왜 하필이면 was일까요? 맞아요, was. 계획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됐단 얘기고 그럴 계획이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계획을 무슨 시제로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계획대로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야 다를까 뭐가 보입니까? but이 나오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but today mom told me to 그렇죠. take care of my little brother. 그 시간에가 뭡니까? 그 시간에? 그렇죠. At that time. At that time. That. 그럼 이따 at that time이 뭐 대신 왔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How 아니라는 거 많이 얘기했죠. 충고 요청하고 있죠. I was planning to go to Gio's birthday party at 7 PM tomorrow. 내일 7시에 누구의 어디에 뭐 할 게 지오의 생일 파티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저녁 7시 때 생일 파티를 할 계획인데 but today my mom told me. 자, 뭐 이 부분의 구조는 아시죠?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말하다는 tell A to do죠. 그러니까 뭐 mom made me 라고 시험문 나올 수 있습니다. mom made me take care of my little brother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역 동사니까 to do가 아니죠. 그 다음에 take care of 바꿔줄 수 있는 거 그렇죠. look after. 그 다음에 care가 또 동사로도 쓰이죠. care for 이런 것들 다 돌보다죠. look after, care for, take care of my little brother. at that time은 뭐 되셨습니까? at 7 PM tomorrow. 내일 7시에. for today, mom told me take care of my little brother at 7 PM tomorrow at that time. what should I do? I think you should go to Gio's birthday party because you promised.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앞으로 지금 봐야지. 있고. I think you should take care of your little brother because your mom can be very angry. 엄마가 화를 낼 수 없으니까 돌봐줘야지 라고 충고할 수도 있겠죠.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클래스 카드에서 또는 공부하는 거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이제 1과 다 끝이 났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2과 시험 시작됐습니다. 2과도 클래스 카드는 단어부터 기술, 숫자 같은 것들 내는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 받으세요. 네? 하나 받으세요. 한 이제 오늘 며칠이야? 23일이야. 한 달 정도 남았네. 한 달 정도 남았네. 이번 시험은 4월 20, 29일인가? 맞네.